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간 다시 한번. 아, 요거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수학은 이해 과목일까요? 암기 과목일까요? 영어 할 때 문법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공부할 때 노트 필링 꼭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방해가 될까요? 아닐까요? 공부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헷갈리시죠? 네, 자. 여러분들 보면 이제 다중지능 아시죠?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사상체질. 이런 이론들은 왜 만들어진 걸까요? 네? 인간이 다양하다 이거죠. 그죠? 근데 다양한 것을 조금 수습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론이죠? 맞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이제 애니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옆집 불이 났어.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잘, 불이 났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질러요? 네. 근데 보통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걱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집 사람 어떡하지? 이럴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일단 뛰어가요. 불이야! 소리 지르면 무조건 뛰어가. 대책도 없이. 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빨리 신고해야지. 반응이 다르죠. 네. 자, 애니어그램을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요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요게 파충류인데요. 머리 중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 중심으로, 장 중심으로 반응하는데, 예를 들면 머리 중심은 뭐냐? 이성 사고가 발달돼서 일단 불을 딱 보는 순간 뭘까요? 빨리 신고해야 되는데? 네, 빨리 신고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가슴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뭘까요? 저 집에 사람 있는데? 저 사람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감정과 느낌이고요. 장 중심은 뭘까요? 빨리 뛰어! 막 이러는 거죠, 이제. 예. 혼자서 막 흥분해갖고 막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애니어그램 좀 깊이 공부하면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면 전쟁이 났어요. 그럼 정말 세 가지 유형이 다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작전 짤 사람 필요하죠. 맞습니까? 작전을 뭘까요? 동료들한테 잘 전달해서, 예, 기죽지 않고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질 것 같으면 뭘까요? 누군가가 나서갖고 뭘까요? 우리 이긴다니까 승질 부릴 사람 필요하죠. 맞나요? 네. 이게 인간이 하는 집단을 형성하면 살아가는 정말 필요한 유형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 조력자, 성취자, 보통 이제 가슴 중심, 그다음에 5번은 사색가, 헌신자, 낙천가, 지도자, 중재자, 개혁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저는 몇 번 같으세요? 저는 철저하게 6번입니다, 6번. 제 주변에 보면은요, 애니어그램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에 대한 미움이 뭘까요? 너그러움으로 바뀌어요. 아, 이 인간이 이런 유형이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보자면, 다 달라요. 자, 2번 같은 경우, 사랑받고 싶어요라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요. 3번은 뭘까? 성취자, 성공하고 싶어요. 4번은 예술가야, 독특해지고 싶어. 또, 5번은 난 똑똑해지고 싶어요. 6번 안정되고 싶고요. 7번은 행복하고 싶어요. 8번은 강해지고 싶고요. 9번은 평안하고 싶고요. 1번은 완벽해지고 싶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욕구가 달라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 욕구 충족이 되는 상태와 욕구 불만인 상태는 정말 다르죠. 예. 애니어그램을 정확하게 검사하면 이혼율이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성격 차이가 성격 화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부모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이 달라. 예를 들면은요, 이런 겁니다. 엄마가 사색가예요. 학습하는 걸 되게 즐겨요. 근데 어떤 아이가 지도자 스타일이야. 이 지도자 스타일은 뭔지 아시죠? 일단 대책 없이 뭘까? 나서야 되거든요. 넌 준비가 부족해, 지금. 생각을 좀 하라니까? 이런 뭘까? 영원히 갈등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요. 자,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데, 엄마는 지도자인데, 아이는 조력자야. 그럼 뭘까요? 얘들은 친구를 엄청나게 챙기는 애들이거든요. 야, 너나 좀 잘해. 너 니 아리 까불도 못하면서 뭘 이렇게 신경을 쓰니? 이렇게 돼요. 자, 낙천가들은요, 일단 재미가 없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가볍게 사니? 생각이라는 게 있니?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한국 사회의 그 적들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이제 융 최고 전문가 이남희 교수가
컴플렉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서도 존재한다. 물질 컴플렉스, 교육 컴플렉스, 집단 컴플렉스, 가족 컴플렉스 등 한국 사회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돼 굳어진 컴플렉스들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인이 우리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이런 컴플렉스들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해도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컴플렉스인데, 이런 사회로부터 강요된 컴플렉스들이 가슴 아픈 말이 나오죠. 개인의 삶과 삶을 힘들게 겪은 마음을 짓누른다. 이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우리와 난 다르거든. 여기서 출발하면 서로를 이해할수록 예, 이해 폭이 넓어지죠. 깊어질 수 있죠. 근데 저 인간은 왜 저래?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저거. 예? 예. 어떤 아이는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빨리 실행하는 걸 원해. 예. 반대의 경우도 많고요. 예. 자, 다중지능 이론을 보겠습니다. EBS에서 다중지능이나 방송에서 되게 놀라운 거를 실험을 했는데요. 자, 사람은 다양한 지능이 있죠.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간지능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공간지능, 뭐 꾸미는 걸 좋아해. 그래갖고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공간지능을 활용해서 대인관계지능이 약점인데 그걸 강화시키는, 양로원에 가서 공간지능을 활용해서 빈 공간을 다 꾸미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죠? 아 너무 고마워 이러니까 뭘까요?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약점이 보완되죠. 예? 자, 두 번째는요, 이 친구는 운동지능이 되게 발달돼 있어. 예. 근데 문제는 강점지능이 운동지능인데 약점지능이 뭐예요? 공간지능이야. 그러니까 뭘까? 야외에 나가서 사진을 계속 찍게 하는 거죠. 그럼 사진을 찍으려면 공간적인 지능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이 친구는 이제 문제는 뭐냐, 대인관계 지능은 되게 강한데 자기 이해가 부족해. 그렇게 해서 계속 뭘까요? 예, 가족회의를 하도록 해. 가족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자신을 이해하게 되죠. 타자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자, 어떤 아이는, 이 친구는 자연 친화지능,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약점 지능이 뭘까요? 언어 지능이야. 그래서 뭘까?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대상, 강아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쓰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지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중지능은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단순한 IQ나 이런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지능을 정의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무슨냐, 다중지능은요 어마어마한 인간 존중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우열이 없다. 다를 뿐이다. 단지 지능의 구성비를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능은 훈련 가능하고요. 잠재지능의 실현 여부는 근데 중요한 게 개인의 의지보다는 환경에 있고, 어느 한 지능에 집중하면 다른 지능은 상대적으로 뭘까요? 떨어지는 건데 최소한 하나 이상의 우수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참고로 그냥 우리나라 현장의 교사들이 개발한 이제 유형학습법인데요. 도형으로 해서 추상적 사고와 구체적 사고, 순차적 사고와 동기적 사고가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딱 뭐가 딱 떨어진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에? 야, 말 좀 천천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냥. 아세요? 야, 너 이렇게 걸음걸이가 느려. 그 사람 빨리 걷는 거예요. 자기 기준일 뿐인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맞을까 해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볼까요? 세 분이, 오늘 보니까 한 분이 더 적어주셨더라고요. 세 분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잘 보세요. 이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영어는 수학은 이해 과목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수학적 머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순차적 사고가 발달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반드시 뭘까요? 영어 공부할 때 문법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언어적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이 사람 보면 문법이 필요 없다 그러죠. 시험 볼 때만 필요하다. 이 사람은 언어적 감각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자, 보세요. 언어적 사고는 뭘까요? 암은 어해야 되죠? 유추. 되게 중요하죠? 문맥.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수학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상극이에요. 서로 상반돼요. 따라서 잘 보세요. 언어적 감각이 발달된 사람은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대신 문법 공부하면 공부를 더 못해요. 반대로 수학적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뭘까요? 이해하면 그걸로 끝이야. 왜? 사고의 원형질이 수학적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져.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반대입니다. 자, 딱 나타나요. 이게 딱 보면. 자, 정리해보자면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중요한 게 이게 다 어떤 사람한테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해도 아무 지장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책이 잘 읽을 사람도 있어요. 다 정답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나한테 맞는 게 정답이에요. 예.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 몇 번 정도 결심하셨습니까? 예? 예, 근데 중요한 게요. 되게 이제 지독한 우리는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안 했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왜 열심히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예, 의지가 없어서? 목표가 없어서? 게을러서? 어,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나한테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공부가 나한테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뭘까요? 자신한테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자, 우연히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때는 뭐냐?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공부가 잘 됐을 때 대학을 가야 되겠다. 꿈을 이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냥 다 잘 됐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조건이 맞을 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우연적으로 잘 맞은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과 우연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특히나 이제 나중에 이제 가족 문제를 다룰 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핵가족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대가족이면은요, 다양성이 좀 존재하죠. 맞나요? 제가 최악의 가정을 보거든요, 가끔. 엄마, 아빠도 달라. 예. 뚜렷한 성향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서로 이해하지 못해. 예. 내가 눈이 멀었지. 저 인간한테 속아서 결혼했다.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요. 내가 알고 있던 인간이 아니래. 예. 끊임없이, 예. 자, 회의합니다. 아이들도 달라요. 그래가지고요, 뭘 하나 정할 때도 다 달라. 예. 저희 집이 그렇고 다 다르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다름을 인정하죠. 저희는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합의가 안 돼요. 돌아가면서 결정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특히 학습에서 원리는 통합니다. 원리는 분명히 존재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한다고 기억되는 거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죠. 자,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과학적으로 분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석이 되죠. 근데 섭취하는 방법은? 다르죠? 왜?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다르니까. 맞습니까?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맞는 방법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 아이가 해보고 엄마 공부가 되네?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뭘까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방법이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야, 노트풀기 좀 꼬박꼬박 하면 안 되겠니? 저 노트풀기 안 하거든요. 저는 밑줄치기를 주로 해요. 근데 엄마는 꼬박꼬박 노트 필기를 해. 네. 그러면서 야, 그 노트 필기 안 하면 그 너 공부한 게 별로 효과가 없어. 그 아이도 해보긴 해보죠. 근데 처음 힘든 거야 이게. 네. 되게 다릅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아이도요, 어리석은 행동 때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거든요. 안 맞아 나한테. 지금 하는 공부가 나한테 여러 가지로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뭘까요? 충돌이 발생을 하죠.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걸 누가 존중해 주지 않아. 공감해 주지 않아. 너 왜 이렇게 꿈이 없니? 의지가 없니? 노력하지 않니?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 무시하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이 아이의 뇌를 지배하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네,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모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행동인데 얘는 뭘까? 자신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에요. 네. 어떤 아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살다 보니까 어리석어졌어.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일부러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답답한 게 있는 거야. 동의하시죠? 근데 그걸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뭘까요? 일단 스트레스가 많아.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싶은 거죠. 공부가 잘 되면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라고 아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좀 믿어주세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공부 방법은 실험이에요. 네, 노트 필기?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나.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딱 맞는 게 딱 잡힌다. 그럼 그때부터 뭘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아이들 공부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죠. 감옥에 쳐넣을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요. 거기에 현혹된 부모가 아이를 거기에 대입시키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이 정답이래 자꾸.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 책도요 대충 읽는 것 같지만 걔 정독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번 유형의 책 읽기 하고요, 5번 유형의 책 읽는 거 하고요, 예를 들면 4번 유형, 3번 유형의 책 읽는 거 완전히 달라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은 또 책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사람마다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예를 들면 9번 유형, 아, 그럼 뭐 책까지 읽어? 대충 알겠는데? 다른 거예요, 그게. 자, 조금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공부가 뭐니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아마 파일럿으로 시행됐다가 반발이 거세갖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모라는 탤런트가 나오죠. 아, 근데 보니까 3명한테 34개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아,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거든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요. 34개 하다가 23개를 줄이래요. 줄이라고 해서 최종 11개만 남기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학을 엄마한테, 엄마가 좀 직접 지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부터 나오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분 이렇게 컨설팅 받았죠, 전문가한테. 이거 실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없죠. 네, 실행 못합니다. 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정확히 집에서 봐줄 수 있는 교재가 있어요, 어머니. 부제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말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부제 이름도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된대요. 그럴까요? 네. 그 문제집이 뭐, 그러면 너무 또 불치가 나는 아니, 것이. 뭐 거기 투자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안 했죠, 안 했죠. 지분이니까. 지분이니까 너무 불안해. 말씀. 저만 알고 싶은데. 이야! 저 B 처리해주세요. 야, 여기서.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이 VCR 보면서 너무 어머님이 인상 깊었고 제 과거도 생각이 나고 해서 대단히 많은 정보를 드리고 갈 생각이에요. 저만 네. 알고 싶어요. 예. 네. 저한테 이제 줄 설 거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들 이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 감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무서운 건데. 예,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입시 감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10배, 100배 이상 노력하고 계세요. 근데 아이들 상태를 보면 정말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학원을 보낸다, 안 보낸다, 무슨 선행을 한다, 안 한다, 이건 되게 한가한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의 역할은 아이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안 되죠. 긍정적이어야 되죠? 맞습니까? 예, 지금은 아이가 좀 힘들어하고 고생스럽지만 앞으로 점점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맞습니까? 지금 당장 승부가 중요하나요? 놀라운 입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입시 감정과 비슷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지역 감정 비슷한 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이게 한번 여기에 오염되면 이 집단 감정이거든요. 저는 유사한 거를 역사에서 찾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민족을 유대인에 대한 반인종주의 감정으로 물들였죠. 그것처럼 고약하고 지독한 거예요. 여기 한번 사로잡히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뭘까요? 아이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부모 역할이 정상이라면 아이들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그 이상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한 아이들이 여러분들 고맙다고 얘기합니까? 짜증을 부립니까? 네? 싸가지 없는 것들이 짜증을 부리죠?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핵가족으로 살아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이 핵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없어요. 아이도 훌륭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인간의 최고의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엄마의 자식 사랑이었어요. 네. 그거보다 저는 강한 에너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보다 강한 의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훌륭한 부모들이고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핵가적으로 고립됐어. 예? 그 다음에 공적인 질서는 잘 작동되지 않죠.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나온 게 엄마표잖아요. 예? 자, 근데 엄마가 혼자 고민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방송에 보면 이런 전문가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인간에게는요. 따라재기 본능이 있어요. 따라재기 본능. 자, 침팬지와 오랑우탄과 인간을 비교했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 수량 파악 능력, 인과관계 능력에서 인간이 우세하지 않아요. 한심하게 침팬지와 오랑우탄과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만 도드라지시죠. 이건 뭘까요? 네, 사회적 학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집단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집단 감정에 원래 재료가 있어요, 재료. 원재료. 그거 분석을 해봤거든요. 믹서로 싹 갈아가지고요. 성분 분석을 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거기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사회적 학습을 자극하는 예전의 부모 역할은요. 공동체의 훌륭한 어른들이 지도했습니다. 조부모들이 안내했죠. 건강한 모델이 많았어요. 지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류 최초의 세대입니다. 공동체의 지원 없이 어른의 안내 없이 엄마의 개인기로 아이를 키우는 인류 역사 최초의 세대입니다. 개인기가 통할까요? 근데 그 개인기를 발휘하려면 뭔가 본보기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본보기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대치동의 부모 역할 모델입니다. 무시 못하죠? 많은 부모들 마음속에 들어가면은요. 대치동 엄마 코스프레가 있어요. 대치동이 움직이면은요. 금방 전국에 있는 엄마 마음속에 파도가 칩니다. 요동이 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부러움을 사는 성공 사례들이 있죠. 이거 엄청 팔아먹고 있죠. 책으로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거 보면은요. 갑자기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 부러움 때문에. 갑자기 멀쩡한 아이가 뭘까요? 미워 보여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소속감을 주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요. 제가 이제 길벗에 요청을 하고 길벗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벗도 기업이지만 정직하고 건강한 기업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비상교육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그런 기업이에요. 무슨 얘기냐. 커뮤니티가 대부분 많이 오염됐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불안감을 주거나 조바심을 재촉하거나 뭘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모든 그런 커뮤니티 활동은 여러분들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을 믿고 아이를 믿고 부모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불안감, 조바심, 걱정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한 저는 명확한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최근 인기를 끌 전문가 집단이 있죠. 저는 여기서 진정한 본보기 집단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제가 머릿속에 쭉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박사도 한 명 필요하고요. 이 본보기 집단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사만 갖고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사들은요. 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사고가 발달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거든. 수학을 암기시켜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시를 누가 가르칠까요? 언어 지능이 발달하는 사람이 가르칠까요? 수학 지능이 발달하는 사람이 가르칠까요? 시는요. 언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가르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을 보고 왜 너는 감흥이 없어? 이런다니까요? 감흥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감흥이 없어? 당연한 거지. 전문가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중간 단계에 또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도 쭉 무색해 보니까요. 훌륭한 사람도 우리 사회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집단이면 함께 가도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함께 가는 동료, 이웃, 선배, 동생 이런 집단들 있죠. 이렇게 같이 가면은요. 고생스럽지 않게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한 분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오늘 준비해 갖고 왔는데 목소리 좋으신 분 읽어주실 분. 상품은 없습니다. 어머님 앞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닌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닌데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를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네, 큰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그 지금 이제 기적의 공부방에 이제 계속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편집돼서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지금 남은 게 진로, 입시, 사교육, 그다음에 가족, 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룬 게 이제 부모 역할, 학습 동기, 학습 코칭 세 개 주제를 다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앞에 사회자 분께서 소개하신 나머지 주제들이 있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제가 볼 적에는요, 소위 말해서 부모 역할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필수 개념은 정립이 돼요. 네, 오늘도 몇 가지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걸 다뤘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전부다. 네? 아이가 공부할 때 느끼는 감정이 전부다. 네? 감정을 존중하고 차곡차곡 적정 학습량을 통해서 장기 기억량을 늘려가면 아이는 전체적으로 뭘까요? 공부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시면 돼요. 예. 누가 옆에서 막 달려가고 있어. 예.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여유롭게 한가하게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드는 불안감이 있죠. 그 불안감의 정체를 오늘 좀 아셨습니까? 불안감은 여러분들의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가는 거 있죠? 아이와 지금 바로 오늘 뭔가 우리가 의미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겁니다. 내일을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이와 의미 있게 행복하게 또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제가 볼 적에는요, 이 아이는 충분히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거는 꼭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질문이 있으면 이 어색한 분위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희가 그 기적의 공부방을 통해서 또 공지를 할 테니까요. 이후에 가급적이면은 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저도 이제 계속 그 부모님들 마음을 제가 깊이 이해하고 또 많은 경험들을 모아보니까 아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걸 기적의 학부모 커뮤니티라고 일단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 커뮤니티를 잘 만들면 건강하게 돈 많이 안 쓰고 불안하지 않고 하지만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저는 경쟁은요 고등학교 때 가서 시작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경쟁하면은요 너무 힘들어. 우리 아이 특성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뭘까요? 요동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의 미래가 파괴될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가면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부모 역할, 부모성이 더 이상 전 탈탈 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솔직한 심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모성. 부모성이 있죠. 위대하거든요. 모든 부모는 위대한 겁니다. 모든 아이도 위대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현실이 뭘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부모성이 지금 탈탈 털리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그거 꼭 잘 지켜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계셨다가 제가 뭔가 또 새로운 제안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